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제가 한 번쯤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는데, 제가 군산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과 가장 가까운 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있었는데, 새만금은 크게 봤을 때 동과 서, 남과 북이 연결되는 그런 큰 십자형 도로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 개통됐던 동서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두달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개통이 된 남북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동서도로, 남북도로 이게 전용도로인지 아니면 일반도로인지 많이들 헷갈려하시고 심지어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드리고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에서 문서로 받은 내용까지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는 그런 라이딩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오늘은 공익적인 라이딩을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제가 지금 새만금 동서도로에 와 있습니다. 이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동과 서, 그러니까 즉 군산 쪽에서 김제, 전주 쪽으로 갈수 있는 가로지를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말합니다. 위에도 써 있죠. 동서 1교 해가지고 동서대로. 그리고 이거는 몇년 전에 개통이 됐지만 이번에 남북도로라고 해서 내륙으로 바로 군산까지 구안해서 연결되는 그런 도로도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전용이라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자동차 모양이 그려져 있고 전용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이 굉장히 라이더 분들께서 많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확실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새만금 개발청에 직접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이게 새만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새만금 도로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근데 들어가는 진입부터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잖아요. 보면은 자동차 전용이라고도 써 있고. 그리고 저쪽 입구 쪽에는 이륜 원동기 진입 금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륜차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새만금 동과 서 도로 모두 다 이륜차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도로라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저렇게 자동차 전용이란 걸 써놓은 차량 거는 다 세금 낭비잖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륜차의 뭐 어떤 권리 이런 거를 떠나서 이륜차가 갈수 있는 일반 도로에 왜 저런 자동차 전용이란 거를 저렇게 써붙였을까요? 정말 이게 상식밖에 그런 일이죠. 이런 것들은. 예산 세금 다 낭비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런 거 만드는 게다 공짜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 국민 세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시원하게 동서도로를 달려보고 동서도로에서 합류되는 남북도로로 해서 군산까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내부 간선 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으로 신항만하고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목적입니다. 새만금의 중심부를 관통해서 새만금 사업 지역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고요.
전체 길이는 20.3km에 가깝게 굉장히 긴 도로입니다. 이걸로 타고 쭉 가게 되면은 전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시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도로였어요. 제가 느낄 때 이 도로의 가장 큰 장점은 김제나 전주권 내에 사시는 분들이 새만금을 올 때 항상 군산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바로 새만금까지 다이렉트로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서도로를 계속 달리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군산 방향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남북도로가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다 보면은 왼쪽으로 꺾을 수 있는 도로가 나오는데 그 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큰 교량이 나옵니다. 그 교량을 따라서 쭉 달리게 되면 바로 군산 시내 쪽으로 해서 바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새만금 주도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북도로는 아직까지 1차 완공이 된 거고 아직도 추후에 더 완공이 돼야 될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완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로가 십자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도로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드디어 남북도로의 큰 교량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계속 직진하게 되면은 군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잠시 이 교량 위에서 멘트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금방 새만금에서 동서도로를 가로질러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타온 이 길이 이번에 불과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개통된 이게 남북도로입니다. 새만금이 이렇게 있으면 동서남북을 완벽하게 십자 모양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새만금을 통하지 않고 군산으로 해서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뭐 신호도 없고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연결되는 남북도로이죠.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여기 개발청에 직접 문의해서 직접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동서남북도로 모두 다 이륜차가 다닐 수 있는 일반 도로라는 걸 알고 이륜차 여러분들도 그냥 자신있게 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도로에서도 보셨다시피 자동차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전용이란 마크가 써있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바이크 혐오주의에 의한 그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행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깨끗하게 새로 뚫린 길은 무조건 다 이륜차를 못 다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약간 있습니다. 물론 이륜차의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무질서하게 배달했던 배달라이더들 그리고 또 갓길을 째는 그런 일반 레저바이크를 타는 사람들 신호 위반하는 이륜차들 모든 것들이 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불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륜차 타는 분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씩 다 신호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깜빡이 좌우측 잘 넣어주고 그렇게 라이딩을 하시면 뒤에 있는 자동차 한두 대라도 그런 모습을 이륜차를 봤을 때 아 이륜차들도 많이 운전하는 게 좋아졌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 점점 그런 모습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좋은 길을 이륜차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가정하고 달렸을 때 얼마나 안전하고 그리고 좌우측에서 튀어나온 교차로가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없이 얼마나 좋은 라이딩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지만 저희같이 이렇게 라이딩을 하시는 라이더 분들께서 한 분 한 분 개개인이 좌우측 깜빡이 잘 넣어주고 정지선 정확히 지키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을 때 똑같이 속도를 줄여주는 그 정도 노력만 기울인다면 그
그래도 조금 조금씩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가져보면서 다시 이곳에서 남북도로를 가로질러 군산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수년 전 고베드림에서 배달라이더 아저씨가 신호를 지키고 깜빡이를 넣고 출발하는 모습에 수백 개의 칭찬 댓글로 굉장히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정상적인 주행인데 칭찬을 받을 만큼 무질서하게 도로를 더럽힌 건 사실이죠. 이륜차 권리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라이더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딱 세 가지 정도만 지켜주시면 어떨까요? 첫째, 신호 위반하지 않고, 둘째, 속도 위반하지 않고, 셋째, 좌우 방향 지시 등 넣어주기. 이 세 가지만 각자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뒤에 있는 한두 대의 자동차에게는 그 모습이 긍정으로 비춰질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사막동 후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